자예요. 예. 유산균. 네. 유산균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영어로는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 그래서 LAB라고 해서 명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쓰는 분들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서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에 그 유자를 써서 유산균, 아. 혹은 그 한문으로 우유 젖자 써서 젖산균, 아. 같은 겁니다. 똑같은 지금 거구나. 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꼬물꼬물하게 생긴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학현미기이기 때문에 1000배로 확대하면 저 정도 보이고요. 맨 눈에는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 소화를 돕는 정장작용 하고요. 면역 작용을 비롯해서 질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 꼭 기억하셨다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조상님들이 현명하세요. 맞아요. 전통 식품 보면은 진짜 많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네. 유산균이 들어 있는 식품들 전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막걸리, 네,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에 김치,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건 요구르트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도움이 어떻게 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유산균이 인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볼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장내 세균을 원활하게 조절해 주는 기능, 면역 조절 기능, 이상 발효를 조절해 주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장 운동이라든지 내장 과민성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지만은 유산균 제제라고 다 효과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유산균 세균이 다르면은 그 기능하고 효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균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하고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에 뭐 유산균이 특히 유산균 제제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제대로 유산균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공복에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식후에 30분에 아니면은 중간에 쉴 때 먹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이랑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네.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유산균들은요 특성상 위산이나 담즙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식후에 드시게 되면요 이런 소화 활동에 의해서 위에 많이 머무르게 되고 그에 의해서 위산이나 담즙산에 파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공복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장까지 금방 도달해서 더욱 도움이 됩니다. 네. 굉장히 요점 정리 잘 해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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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으로 장 건강 챙기는 방법, 네. 장 건강 챙기는 방법 좀 요약해서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그 100억 마리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유산균이요, 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100억 마리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150ml 조그만 유산균 액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만 해도 150억 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거기다 떠먹는 요구르트에는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하나 유산균 제제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채소와 야채와 함께 드시라는 겁니다. 과일과 함께. 얘네들 안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들이 풍부합니다. 또 유산균이 어떤 장으로 갈 때 채소나 과일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에 딱 붙어서 가면요. 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고 장까지 잘 살아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발효 음식을 몇 개 드시라는 거예요.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같은 우리 전통의 발효 식품 안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개 챙겨 드시면 유산균 보급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